40 총선과 치러진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4구 제2선거구에서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결과 전 후보가 49.37%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.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불법 촬영 혐의로 사퇴하면서 치러졌으며 전 후보의 당선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전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부산형 급행철도 하단역 건설, 괴정천 악취 저감 시스템 등을 내세웠습니다.